선보라는 종목이 올라왔고요. 25만 2천 원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15% 정도 비중을 실으셨고요. 앞으로 전망이 어떨까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 전망이라고 하는 게 별로 의미는 없어요. 주식시장에서 전망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들 전부 다 망해요. 쫄딱 망합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전망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개인 투자자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보자들이나 전망 이러지 사실 전망 아무 의미 없어요. 전망이 좋고 나쁘고보다도 지금 이 종목이 왜 올라오는가가 더 중요한 거겠죠. 이 종목이 올라오는 이유는 뭐 실적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2차전지 전해질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2차전지 관련주 요즘에 테슬라 쪽으로 이야기 나오면서 계속해서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고 오늘도 이상 급등 현상이 나오는 기업들도 꽤나 많잖아요.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로 급등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차트를 봐야 됩니다. 차트가 지금 돌파라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25만 2천 원짜리에서 돌파라는 자리를 보고 매수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보고 하셨다고 한다면 정말로 차트를 잘 보시고 계시고 그걸 실행으로 잘 옮기고 계시는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돌파가 일어났을 때는 어디까지 가는지를 보고 판다라는 게 더 중요한 것이 어디까지 갈까요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특히나 2차전지 테마가 언제까지 유지가 될 건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 테마가 끝이 나면 이 종목도 끝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2차전지 테마가 얼마나 유지될까가 중요한데 사람들한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전국민들한테 설문조사로 2차전지 테마가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어디까지 올라간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없는 범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차트상으로 봤을 때 지난 저항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은 28만 원 자리로 우리가 일단은 잡아놓고 예측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고 저기까지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팔면 되고 안 올라오면 안 올라오는 대로 팔면 되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맥스트라고 하는 종목을 가지고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수익률을 내가 정해놓고 팔아야 되는데 지금 안정했으니까 오늘 조금 밀리니까 아이고 이거 어떡하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얼굴 어떡하죠가 아니라 올라오면 내가 얼마 몇 프로에서 팔아야 되겠다라는 자리를 정해놓고 분할 매도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그 정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하신다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고점 라인대에서 정하실 때는 5%, 10%, 15%대에서 세 번 다 팔아버리세요. 3분의 1씩 팔아버리면 깔끔하게 팔아집니다. 그 이상 가는 거 무시하세요. 그냥 나는 5%, 10%, 15%만 챙기면 돼라는 거. 우리 옛날에 그 타짜 보면 어때요? 난 딴 돈에 밥만 가져가면 돼.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그죠? 똑같아요. 이까지만 난 먹겠다라는 그런 기준만 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기준이 어렵다. 5, 10, 15도 좋고요. 좋아하시는 숫자가 있다면 좋아하시는 숫자 정하셔도 좋고요. 3, 5, 7 짧게 잡으셔도 되고 10, 20, 30 정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정하시고 그 자리에서 내가 결정한 대로, 내가 약속한 대로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28만 원까지 목표가를 잡아놓되 수익은 내가 정해가지고 분할 매도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다. 어쨌든 테마가 아직까지 끝난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뭐 28만에 30만 원까지 갈 수 있겠다 보여지니까요. 그 사이에서 분할 매도해서 마무리 지으시길 바라겠습니다.